저희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좀 시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는 것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. 공간이 주는 영향력?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창의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,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간감? 그것도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공간에서 자연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,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프라이빗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. 컨벤셔널하지만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또 찾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해봤어요.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IP 섹션 같은 것도 다 운전자를 향해서 조금씩 틀어져 있고, 그리고 콘솔 같은 부분도 보시면 운전자가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. 시트는 컴포트해야 되면서도 안전해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부품입니다. EV6 시트를 자랑하자면 헤드레스트부터 이렇게 싹 파여 있고 백 부분과 요추로 이렇게 S라인을 그리는 그 실루엣이 기존의 시트와는 정말 차별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사실 환경 문제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들이 있었잖아요.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. 천연가죽을 대체하는 인조가죽 중에 가장 좋은 재질이 PU거든요. 그래서 PU와 원단이 융합된 소재를 크러쉬패드 전면에 적용했습니다. EV6를 디자인할 때는 좀 순수함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순수하면서도 눈에 띌 수 있는 외형에 영감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. 제가 EV6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은 리어 쪽의 숄더 부분이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이에요. 실제 다가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, 이러한 느낌들을 좀 전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. 기아 디자이너들은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, 그리고 순발력이 또 굉장히 뛰어납니다.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력의 힘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존의 틀을 깨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. 그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. 그게 기아 디자이너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Kia. Movement that inspires.